한국은 이제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지배층 남자들이 강간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 설명이 되네요, 진짜. 연예인이 지금 사실은 권력층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 연예인들에게 주로 벌어진 버닝썬 사태, 김학의 사건, 당연히 그 사람 권력자였고, 장자연 그렇고. 수천만 원을 내고 클럽에 다니는 사람이 글쎄 권력층 아니에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죠. 돈이 걸력이죠. 그런 데에서 다니는 사람은 뭐돈 없이는 다니지 못할 테고요. 그러니까 강간 뭐라 그래야 할까? 같이 여성을 강간해야 남성으로서의 우존이 생기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강간 문화. 참 이게 부정을 못 하겠네요, 진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층의 강간문 이참 단어를 말하기도 참 이게 강간이 문화자가 아니잖아요, 불편한데 사실. 거기에 닿을 수가 없는 건데 강간은 범죄지, 문화는 범죄인데 강간 범죄 문화네요, 한마디로. 범죄 문화죠. 그러니까 문화는 여기에서는 습관화돼 있다, 뭐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쓰는 거지. 알겠습니다. 강간이 문화일 순 없죠. 없죠. 그것이 이 지금 권력층의 민낯 사건들,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들의 구조다, 배경이다, 이 말씀.